진행자 허지만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아동시사 조사 용역의 최종 보고회 그리고 의견 지시 진행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순덕 부총장님 참석, 조업공과대학교 김반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아동시사 도시 4개년 전략사업 추진부서장님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이들한테 적합하고 필요한 정책들이 나오길 바라면서 수고해 주신 모두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격이 없는 논의가 있길 바라고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모두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모의 클로로 이에 표창합니다. 22년 12월 31일 평택시장 정장성. 우리 시의 아동친화도 6개 영역별로 만족도를 파악하는 영역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청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아동친화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동실태조사를 왜 수행을 하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본 조사는 아동친화도시로 저희가 인증받기 위해서 이제 해야 하는 어떤 하나의 절차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는 이 아동용들인 대로 유니세프 지표라는 조사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저희가 했는데, 오히려 지역사회 만족도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주거환경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동 친화도 조사 결과를 지난 19년도 조사 대비해서 저희가 한번 약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응답 결과는 3.23점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이제 그 응답을 했는데 보호자분들 중에서 충분하다고 응답한 분들은 27.9%밖에 되지 않아요. 놀이시설, 그러니까 좀 이제 VR을 이용한 스포츠시설 같은 것들을 좀 도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희가 좀 비교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역, 남부권역, 서부권역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이걸 저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 평택시 이제 서부 형태별로 저희가 읍면지역 아동들과 동지역 아동들 판단을 해서 간단하게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는 건강검진, 뭐 예방서비스 등 이런 보건 서비스들에 대한 만족도 높았지만 아동 보호자나 관계 외부에서 오신 교수님이시라든가 근데 먼저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고 평택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논의 결과 함께 또 그냥 상위 하위 이렇게 해서 뭐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다시 조금 재언을 해주실 거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 환경을 좀 놀이 문화 쪽으로 좀 많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장애아동이라든지 또 자전거라든지. 엮이는 과정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찾아보고 또 탐방해보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우리 아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홍보 부분이 조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하면 지금 잘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곧 평택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타 지역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그래서 어머님들이 들어오실 때 평택시에 들어와서 또 그 링크 타고 또 아동 친화 도시를 들어가니까 이런 불편함도 있지 않나 그래서 잘 홍보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안에 보면 분야별 정보 안에 복지 안에 아동 친화 도시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조사 결과로 내놓은 것이 서부권역 개발 부진에 따른 지역 소외감을 아동들도 체감하고 있음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물론 서부에 살기 때문에 계속 알지만 서부에서 개발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개발이 부진한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개발이 뭐 3년, 4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 개발이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개발 부진이라는 그 이유를 하나 가지고 서부에서 막 아동 소외감을 개발이 되면 해결이 될 것이다. 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거를 좀 더 단기적으로는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이걸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정책을 사용해서
그 잠깐 그 사이에 단기적으로 아동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정책을 좀 더 수립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저학년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서 그 교육하는 그